안녕하세요, 홍구민입니다. 이번에는 아카데미 과학에서 발매한 프로마시스 킷을 들고 왔습니다. 박스 아트는 전형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검은색을 그 명암의 베이스로 썼다면 좀더 중후한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이 가리안 시리즈는 타카하시 류스키 감독의 작품이죠. 보톰즈와 다그람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타카하시 료스케 감독이 가리안 이후에 만든 작품이 보톰즈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다그람과 보톰즈 그 사이에 있는 작품으로 대부분의 이 작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스토리가 별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그림의 퀄리티도 뛰어나고 내용도 훌륭합니다. 다만 후반부에 스토리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빼고는 거의 완벽한 스토리고,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아주 충분히 잘 반영한 하이 테크놀로지적인 스토리가 가미되어 있는 멋진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스 아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은 장례가 아니라 그 CG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례를 도색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급하게 발매됐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예, 측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시절에 발매됐던 그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가리안, 그 다음에 프로마시스 등등의 킷들과 제 추억을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조립식 키트입니다. 2024년도에 발매한 프로마시스 킷인데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본에서도 1대 72로 발매되지 않은 킷을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에서 1대 72 스케일로 발매했다는 거예요. 70년대 초반생들의 국민학교 다녔던 시절에 아주 추억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50대 초반 그런 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는 뭐 개봉하면 이렇게 부품들이 있는데 뭐 일본의 MG킷만큼 부품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반다이 HG 킷보다는 부품이 많은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마시스 G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발매가 되겠죠. 왜냐면 머리와 방패만 새로 이제 넣으면 되니까요. 자, 설명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내부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반다이 정도에서 나오는 정밀 그 프레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프레임이 재현되어 있다는 거는 아카데미 과학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내부 프레임도 돼 있지만 이렇게 지금 조정석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 조정석을 완전히 조립한 이후엔 열어볼 수 없다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뭐 조립성이나 그런 거는 반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말이죠. 가리안이 1대 72로 발매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도 반다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프레임을 먼저 조립한 뒤에 외부 장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다리도 굉장히 이게 디테일이 괜찮아 보이는 다리에다가 외곽 장갑을 이렇게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장갑을 다 붙이고 나서 이렇게 지금 방패와 창을 붙여주면 완성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MG 건담에 비해서는 부품 수가 조금 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런너로 돼 있지만 큰 런너는 몇장안 되고 작은 런너예요. 이게 만약 그 일본 반다이가 아니라 여타 회사에서 발매가 됐다면
거의 10만 원에 육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뭐 3만 원 초중반대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매가 됐다는 거 1대 71호 그것만으로도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게다가 프로포션이 좋아요. 내부 프레임에다가 외곽 장비를 장갑을 붙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체를 수리할 때 장갑을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선 부분을 전부 다 살려주면서 제작을 하고 그렇게 도색을 할 생각이에요. 방패는 여기에 파란색 부분을 다 이렇게 분할해서 도색하지 않는 모델러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여기 프로마시스라고 적혀 있고 여기 지금 선라이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라이즈의 그 지금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만든 제품이란 걸알수 있어요. 자, 외장 장갑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외장 장갑이 살짝 밋밋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다이나 다른 데라면 좀 리뉴얼을 해서 이렇게 패널 라인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갔겠지만 애니메이션에 준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면적으로 디테일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포션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무래도 반다이나 타미야 제품에 비하면 어떤 선명한 몰딩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좀 아쉬워요. 자, 이것도 외장 장갑이에요. 이제 다리, 종아리 쪽이랑, 그 다음에 어깨 문양 있고요. 이렇게 다리 쪽에 들어가는, 뭐, 이거는 뭐, 요런 디테일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밋밋해요. 사실 밋밋해요. 네, 몰드 같은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모양새만 보여주는 그런 부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통이랑, 그 다음에 고관절 부분의 부품이에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물론 요런데 이거 분할해서 여기다 끼워놔서 파란색과 그다음에 하늘색을 이렇게 이렇게 도색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이 앞에는 꼬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창 부품이에요. 도끼 부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리캡 부품. 두 벌이 있어요. 포리캡은 딱히 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구관절이라든가 그런 쪽에 튼튼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만들어 보는 거죠. 요거는 뭐 내부 프레임 부품하고 그다음에 손 부분, 그다음에 도끼 같은 게돼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종석 부분이에요. 조종석에 지금 의자도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나마 좀 디테일한 부품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여기 지금 몸통 쪽에 그 지금 전선 부분이 돼 있고요. 손가락도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내부 프레임인데 내부 프레임은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바깥에 외장 부품들을 잘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고정을 위한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돼요.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끼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고관절 부품이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조종사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레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장 부품을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지 이게 내부 프레임으로서 엄청난 디테일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계적인 부품이 좀더 몰드가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단가가 높아지니까요. 이거는 건담에 비해서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매하는 가격과 디테일과 판매량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 투명 부품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찌라시들이 있어요.
네, 전체 부품 구성도예요.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그렇게 또 적지도 않네요. 적당한 부품 수예요. 다만 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주 촘촘하고 디테일한 면은 없다. 다만 프로포션은 좋을 것 같고 만듦새도 괜찮을 것 같다. 아마도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 느낌 그대로 재현한 제품이다. 그런 식으로 제품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하지 않으면 도료가 안착이 되지 않아서 색감이라든가 도료의 뭉침 현상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을 사출할 때 이용제를 쓰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플라스틱 표면에 기름기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건조될 때까지 잘 말려줍니다.